저는 대구 교대에 있습니다. 교대. 교대 아세요? 네. 네. 교대에서 이제 뭘 하느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이거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손자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손자나 아들, 뭐 이왕이면 못했으면 좋겠습니까? 잘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건강을, 우리 아들 손자들에게는 뇌 감각을 어떻게 하면 키우는지 이야기를 좀 가져볼게요. 우리가 이제 공부는 누가 잘하는가, 이걸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공부는 누가 잘하는가, 우리 몸에서 공부는 결국은 손가락이 잘 돌아가야 됩니까? 뇌가 잘 돌아가야 됩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됩니까? 뇌가 잘 돌아가야 됩니까? 이시은 박사님 아시죠? 네. 이시은 박사님이 공부를 잘 하려면 운동을 시켜야 했을 때부터 왜 이 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공모장에 가서 제가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 머릿속에 뇌가 있어요. 이걸 잘 써야 공부를 잘 하는데 뇌에 대한 비밀이 몇 가지 밝혀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병원에 가면 뇌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하죠. 마취를 하고 뇌 수술을 하는데 마취는 왜 하느냐? 요 두개골을 여는 데까지만 마취가 딱 쓰입니다. 두개골만 열면은 뇌는 쭈물떡 쭈물떡 쭈물러도 몰라요. 알았습니까? 오늘 처음 알았습니까? 처음 알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나의 두개골을 안 아프게만 쫙 열어준다면은 뇌는 쭈물러도 모르더라. 왜? 평생 우리 뇌는 밖으로 나올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조물주가 그 기능을 만졌어요. 뇌를 만질 일은 평생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개골에 안에 있는 뇌를 잘 써야 공부를 잘하는데 연구를 했더니 몸하고 연결돼서 몸을 많이 써야 내가 팍팍 돌아가더라. 그 이야기를 해봅니다. 하버드에서 존 레이키 박사가 실험을 했어요. 하버드.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 들어봤죠? 아침에, 그 이제 건물 초등학교에 보이잖아요. 학교 오는 아이들을 데리고, 바로 금식이 안 보내고, 몸을 막 굉장히 걷던 뛰던 몸을 살짝 쓰고, 교실에 딱 갔더니, 쟤들이 성적이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놀라운 것은 학교 폭력도 없더라. 그 얘기를 하죠. 이 하바르 종의 박사가 얼마 전에 한국으로 왔다 갔어요. 왔다 가고 지난번에도 한국에 와서 한국을 좀 걱정하는 인터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뭐냐, 전 세계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 특히 학생들이 제일 운동을 전 세계에서 제일 안 하는 나라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몸을 안 쓰면, 몸을 많이 쓰면 내가 바쁜 학교로 가는데 몸을 안 쓰면은 뇌 자극이 안 되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성취욕도 떨어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전부 우울하다고 약 먹고 막판에 가면 걔가 성취욕이 떨어진다 이야기합니다. 원래 제가 전국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특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다 모아놓았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큰 강당이 다 있었어요. 제가 강의하러 나오는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왔어요. 그 교장 선생님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수님, 우리 학교에 양면 애가 얼마나 많은지 맞춰보래요. 얼마나 많은데 그랬더니 옛날에는 전교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했는데 요새는 우울하다고 불안하다고 양면 애가 한 반에 서너 명씩 된다는 거예요. 한 반에. 자. 그럼 초등학교는 어떤가? 자, 대구시내 초등학교 전체적으로 양목면 애가 옛날보다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어요. ADHD 들어왔습니까? 예. 주의 집중도 안 되고, 붕도 아프고. 자, 유치원은 어떤가? 제가 대구시 교육청 회의를 갔더니, 제 옆에 유치원 원장님이 한 명 앉아 있었는데, 저한테 희정을 했어요, 교수님.
제가 아침에 아이들을 맞이할 때 같이 받는 약공다리가 몇 개쯤 내려진지 보고 맞춰버려요. 몇 개쯤 내려진지 모르겠더니 많이 받을 때는 100봉지 받을 때 감기 독감 싹 돌아버리면은 아이들이 혹여 때 엄마가 맡기는 약봉지만 하루 종일 양복이 넘으면 100명이에요. 왜 우리는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제 친구 중에 소아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 모임을 가면은 소아과 의사 그 친구가 제일 걱정입니다. 왜? 저출산으로 애를 안 놓으니까 이제 우리 야 이제 곧 병원 문 닫는다. 누구야 돼? 부모 죽는다. 그랬더니 내 친구가 너희들이 걱정할 거 한 개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걱정이 안 되는 거만 네가 곧 병원 문을 닫는데 애를 안 놓는데 막 환자가 없을 거 아이가? 그랬더니 옛날에는 10명 중에 한 놈이 병원에 왔는데 요새는 한 놈이 열 번 오기 때문에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자, 왜 이런 나라가 되었냐 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맨발 걷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좀 하려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학교만 가고는 전부 컴퓨터 앉아있어. 게임하다가 앉아있고 공부하다가 앉아있고 고등학교만 갔다면 전 세계 가장 몸 안 쓰는 나라를 그냥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분위기예요. 여기 어느 고등학교 가면 저 강원도에 가면 민족사관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최고 수준의 영재 중에 영재들이 가는 학교예요. 꿀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아침에 이제 기숙사에서 한 놈이 일어났어요. 어디 가느냐? 이 수재들이 아침에 이제 기숙사에서 일어나서 먹다 보니까 갑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전부 뭘 하고 있습니까? 운동을 태권도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나 딱 정했어. 이런 우리나라에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외고, 과고 들어봤죠? 네. 통목고 이런 좀 가야 좀 하는 애들. 우리나라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 학교 가보세요. 아침에 운동을 하는지 공부를 하는지 대부분 공부 좀 하는 학교는 전부 운동. 미국, 영국 유럽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에 가봤어요. 아침에 공부를 하는지 운동을 하는지. 제가 얼마 전에도 부산 광고에 갔다 왔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전부 운동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보기엔 체육 같지만 사실은 뇌를 깨우는 겁니다. 뇌는 이 두개골 안에 있는 뇌는 어떻게 해야 팍팍팍 돌아간다고요? 몸을 써야 된다. 몸을. 그래서 아침에 1교시 하기 전에 몸을 딱 쓰고 뇌를 활성화시키고 시작하는 겁니다. 1교시. 미국에서 아침에 운동을 살짝 했더니 국어 성적도 17점 올라가더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엉터리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야, 머리 나쁘면 몸이 고생한대. 이런 말 들어봤죠? 가봐도 좋네. 이 박사 이런 말 없다. 한국 사람만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저 따라하십니다. 몸을 쓰지 않으면 몸을 쓰지 않으면 머리가 고생한다. 머리가 고생한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몸을 안 쓰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몸을 안 쓰면 기억력이 떨어져요. 애들도 몸을 안 쓰면 암 공부하는 암기력이 떨어지고 몸을 안 쓰면은 신경세가 활성화가 안 되더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공부 못하면은 우리가 운동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몸을 쓰면은 우리는 근육이 제일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옛날까지는 몸을 운동하면 근육이 좋아지고 알통이 생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누가 제일 뜻본다? 뇌가 제일 뜻본다는 게 이제 최근에 밝혀진 학설들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도 듀크 대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약 먹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월등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잘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몸을 쓰느냐, 그 비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프리카에는 자폐가 없다. 우리나라에 자폐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아프리카에만 가도 자폐가 없을까요? 네. 지금 북한에만 가도 아토피 없어요. 웃기죠? 우리는 아토피가 이래 많은데. 우리가, 우리, 전하, 우리 어르신들 학교 다닐 때 구슬치기 하고, 막 공장에서 공기 노래하고 자취할 때 장갑 끼고 했습니까? 면소 들었습니까? 면소. 그때 흥만지고 할 때 친구들 중에 아토피 있다고 하루 종일 끌거나 있었어요. 친구들 중에 ADHD 있었어요. 친구들 중에 혹시 자폐 있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버짐은 있었어요.
뭐뭐가 있었거든요. 그건 영양실제로. 그런데 요즘은 왜 이렇게 많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흙의 비밀을 말하네요. 아프리카에는 자태가 없어요. 북한은 말도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은 태국 여기 보수가 있죠. 여러분 혹시 장학사 들어봤습니까? 예. 제가 이제 교육부에서 장학사를 13년 했습니다. 교육부 장학사를. 그 교육부에서 장학사 위에 또 장학사 위에 장학관 있어요. 그 장학사 장학관 정책과장을 13년 했어요. 하루는 장관님하고 간부회의를 하는데 장관님이 저한테 물어요. 아니 애는 저출산으로 옛날 반도 안 돼. 옛날에 제가 고령인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 반에 72명이 있었어요. 네? 우리 반에만 72명이 있었어요. 이제는 경북 가면요 전교에 72명이 있으면 큰 학교예요 지금. 큰 학교 기준이 뭔지 아세요? 전교생 수가 교장 나이보다 많으면 큰 학교. 그 정도로 애가 없어요. 웃기는 이야기는 들을까요? 자, 학적식으로 하면 보험교가 있고 분교가 있죠. 보험교 분교 차이는 뭡니까? 교장 선생님 여기 있으면 본교예요. 너무 작으면은 교장 교감 없이 선생님들끼리 가 있는 것은 본교예요. 그 정도는 아시죠? 그런데 퀴즈 하나 드릴게요. 저 지금 전라도에 실제 우리나라에 있어요. 전라도 가면 본교에 교장 선생님이 있는 본교에 제일 작은 학생 수가 있어요. 본교인데 제일 작은 학교 학생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2명이나 3명 3명요? 6명요? 본교 교장 선생님 있는 본교인데요. 한 명 있는 학교가 있어요. 한 명. 웃기죠? 아 하나에 자 어른은 몇 명 있을까? 이게 기세요. 자 아 하나에 본교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른은 몇 명 붙었을까요? 4명. 7명 붙었습니다. 자 왜? 주교수님은 아 하나인데 교장 선생님 한 명 있죠? 너무 작아서 교감은 없어요. 담임 선생 한 명 있죠. 담임 행정실 실장이 있어야 되죠. 행정실 직원이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 이것저것 일하시는 아저씨 한 명, 두 명, 세 명, 일곱 명입니다. 학교가 저 진짜 난감해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애를 안 낳아야 되고 애 하나에 어른 일곱 명부터 가지고 있어요. 참 우리나라 참 잘 살죠. 자, 그 정도 우리가 이제 저출산인데 교육부 장관님. 아니 얘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반도 안 되는데 왜 학교 가면 정서행동장애, 아토피, 분노조절장애, 자폐, 성격조절장애, 엄마한테 달아주는 놈, 선생님한테 욕하는 놈, 교장쌤한테 떠던지는 놈. 자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는 거야. 아니 애들 주면 이런 애들 줄여야 되는데 이런 애들 통계적으로 계속 늘어나. 학교 폭력 계속 늘어나. 끼리 싸우고. 그래서 그때부터 20년째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 첫째, 몸을 안 쓰면 이런 애들 계속 늘어나요. 운동을 안 하고. 둘째, 자연을 멀리하면, 특히 흙을 멀리하면 이런 애들 반드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몸을 안 쓰는 거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걸어갔습니까? 차 타고 갔습니까? 걸어갔다가 그러고 골목에서 놀았습니까? 놀았습니까? 요새 골목에서 노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전부 게임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 10분도 얼마나 지금도 매학에서 놀았습니까?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학교 놀러 갔죠? 그 쉬는 시간에 가면 1학년 6학년 나도 가고 막 골목에서 놀다가 또 10분 또 놀다가 교실에 공부하고 이렇게 몸을 많이 쓰는데 요새는요 쉬는 시간에 누가 운동장에서 노는 하는 것도 없어요. 저 교실에 저렇게 딸딸 요리다가 때 하고 학교 갔는데 나오면 봉건차가 여기 있죠. 차 타고 학원 가죠. 봉건차 타고 집에 오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 공중부양적이라고 그럽니다. 붕붕붕붕붕 날아다니는 공중부양적. 몸을 안 쓰고 이렇게 몸을 안 쓰고 흙을 멀리하면 우리는 이런 아이들이 반드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조현병 46%가 초중고에서 생기는 웃기는 나라가 되어있어요. 옛날 말하면 정신분열이에요. 정신분열 반이 학생들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왜? 몸을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20년째 연구하고 있는데 전 세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날 흙과 원수가 되어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옛날에 사탄 공따가 떨어졌으면 버렸습니까? 틀어가지고 틀어가지고 다시 못 써요. 다시 못써요. 못 잡아요. 또 씹다가 버렸습니까? 붙이가 어떤 날은 못 정리하고 아직 못해가지고 우리 그때 그거하고 그렇게 매일 올케이시 수도가 됐습니까? 공부하러 가가지고 놀다가 이불 속에서 속도 갔다가 그 다음날 세수다가 가방 들고 댕기고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 걔들이 면역력이 월등히 좋다. 자, 만약에 빈발이다. 걔는 빨리 교정을 해줘요. 왜? 평발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요. 공부하는데 월등히 불리해요. 학교만 갔다 오면 피곤하다고 뻗어버려요. 옛날에 평발 군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오지 말고, 늘 오지 말고, 전투를 기상치는데, 어디 갔다 오면 뻗어버려요. 옆에도 구축해줘야 되는 게, 두 놈이 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요즘 아이들이 평발이 있으면 맨발로 땅을 밟게 했더니 발바닥에 아치가 새어서 생기더라. 그래서 평발이 알고 보면 공부와도 직결된다. 그 그래서 과비 뇌과학자의 과학자가 유치원 아이를 데리고 누가 공부를 잘한 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장난감, 최신형 장난감을 주더라도 일주일 가지고 놀다가 딱 실정되거든요. 몰입은 더 이상 못하는데 저 밖에 나가지고 이런 다 했죠. 옛날에 우리가 유치원 안 나가는 것도 다 했잖아요. 그거하고 고동사 까지고 하고 물길 만들고 이거는 1년 내내 몰입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얘들아 열심히 들어와. 아, 그 이야기 하는 거 하루 종일 몰입을 하더라고요. 얘들이 월등히 초등학교 가서 공부를 더 잘하더라. 왜? 뇌가 몰입을 연습했기 때문에 집중하는 걸 연습했기 때문에 학교 가서도 공부에 집중을 더 잘하더라. 그 얘기야. 그래서 유럽에 가면은 북유럽에 가면 유치원에서는 놀이와 체육에는 못하게 웃기죠. 저 선진국에 가면은 놀이와 체육에는 유치원에서 못하게 놀이와 체육이 중요해서 아니고 놀이와 체육을 하다 보면 몰입이 딱 되는 거예요. 몰입을 연습하는 거예요. 뇌가 몰입을 했는데 주의력 결핍이 왜 생깁니까? 주의력 결핍은 몰입 못하는 애가 주의력 결핍이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주의력 결핍이 아니고 놀이의 결핍이다. 그렇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가 원수가 되어 있는 나라, 웃기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이제는 누가 그까지 노느냐? 저쪽에 경북 전북 애들이 그까지 그러냐? 아니에요. 서울 애들이 그까지 그러냐? 왜? 그게 비밀을 서울 사람들이 알았어. 야, 그까지 그 노래, 이제 강남 애들이 그까지 그 노래. 목동이나 이런 거. 제가 원래 강남에 있는 반포 초등학교에 특강을 갔다 왔어요. 반포 들어봤죠? 네. 한 평에 1억 한다는 그 동네입니다. 30평 갖고서는 30억 하는 그 동네 특강을 갔다 왔어요. 그 부자 동네에 인조잔디, 새파란 인조잔디 싹 닦았어요. 펄펄 먼지 날리는 흙으로 새로 싹 닦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흙이 좋다는 걸 이제 강남 사람들도 잘 알아요. 깎고 놀아요. 그래서 시골 있다고 흙까지 노는 게 아니고 교장 선생님이나 유치원 원장님이 흙을 갖다 놓고 그 학교 애들이 흙까지 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학자들이 쓴 책을 공부하는 게 따라하십니까? 차라리, 차라리 아이에게 흙을 먹여라. 먹여라. 세계적인 과학자가 쓴 책입니다. 미생물 과학자.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 아들, 손자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구가 있잖아요. 우리 과학자들이 얼마 전에 10,000명이 서명을 이 지구가 희한한 지구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지구 온난화다 하고 메르스가 뻑하면 돼지 끌어먹고 소 끌어먹고 듣도 보도 못한 미생물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이런 지구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지구 변화, 기후 1년 동안 기후가 지구 변화가 옛날 100년 동안 이루어질 변화와 맞먹는다.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손자들이 우리나라에 준비해요. 돈 100억 있어도 한 방에 간다. 여러분 메르스가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 죽은 사람이 30여 명이에요. 그런데요 한 명이 그걸 죽었어요.
근데 1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복감을 우리 100명씩 주고 돌아가셔야. 그런데 왜 독감보다 메르스를 난리를 외쳤을까요? 독감이 우리 100명씩 한 해에 우리가 돌아가시는데 처음 왔기 때문에 처음 왔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이 없을 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자에게 물려주는 공이 아니고 면역력을 물려줘야 되는데 흙과 진하게 지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죠? 자, 이시영 박사님이 의사 선생님 이시영 박사님이 누가 오래 사는가를 질문을 의사들이 물었더니 체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체력이. 그렇죠? 체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저 따라 한번 보십니다. 행동 체력. 방어 체력. 체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행동 체력은 뭐냐? 누가 막 뱅에다 빨리 뛰어가느냐? 높은 역기를, 무거운 걸 누가 많이 드느냐? 이게 행동 체력이에요. 자, 그러면은 행동 체력이 좋으면 오래 사는,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수영 잘하는 조우련 선수가 돌아가셨습니까? 지금 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수영을 잘했으면 제일 오래 살아야 된다. 우사인 볼트가 제일 오래 살아야 된다. 여자들은 장민환 선수가 제일 오래 살아야 된다. 행동 체력이 좋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다. 누가 오래 사느냐? 저 따라 하십니다. 방어 체력. 우리 할머니도 지금 시골에 계시는데 연세가 101살밖에 안 됐어요. 우리 할머니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난 우리 할머니가 난 100m 뛰는 걸 난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할머니가 무거운 연기 되는 거 보니 늘 말하냐 그냥 틈틈이 움직이고 마당에 있는 풀 뽑고 삼주시고 그냥 큰 운동을 안 하거나 수시로 몸을 써야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뇌가 좋아지고 몸을 쓰면 근육도 좋아지고 몸을 쓰면 그리고 마당에 흙을 자꾸 만지면 흙 속에 있는 좋은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싹 들어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면역력을 이렇게 키워주고 우리 할머니도 100살이지 내가 가면 누구도 알아. 그래서 행동 체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체력? 방어 체력. 흙 깎고 지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맨발 걷기 왜 하는가 이걸 과학적으로 알아야 돼요. 과학적으로. 쥐를 가지고 신음을 했는데 쥐를 반반 나눠서 쥐야 뭐 신발 신고 다니는 쥐가 없잖아. 원래 지맘대로 돌아다니는 쥐. 흙도 밟고. 그다음 반은 우리처럼 아파트 같은데 깨끗한 아파트 같은데 많이 이렇게 얼마 있다가 살도록 하고 다치파 이렇게 모았어요. 그리고 복잡한 미로에 다녔어. 그런데 이 흙을 밟고 다니는 쥐들은 복잡한 길에 들어가도 다 빠져나가는데 아파트 같은 데 살았던 쥐들은 한 놈도 못 빠져나오고 길이 딱 막혀있으면 그 앞에서 짜증만 내고 딸딸딸딸딸 끌고 앉았더라고요. 요새 짜증나는 애들을 많이 보면서 아쉽게 봅니다. 할수록 애들이 짜증을 내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했더니 흙속에 마이코박테리움 100K라는 어마어마한 박테리아가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 들어오던 쥐한테 들어가던 몸에 싹 들어가버리니까 세레토닌이 확 나오더라고요. 세레토닌 알죠? 행복 호르몬. 그러니까 애들이 7명인데 가다가 마켓에서 나오고 마켓에서 빠져나오고 짜증내는 일이 뭐 있습니까? 마켓에서 나가면 되지. 이게 흙속에 엄청난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덴마크의 기자가 한국에 와서 글을 하나 썼어요. 정말 여러분 잘 들었어요. 여러분 손자들 이제 아들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진짜 웃긴다 글을 하나 썼어요. 뭐가 웃기느냐? 아니 나도 얘가 세 명인데 유럽에 북유럽에 덴마크 사람인데 아직도 장난감을 안 사준다는 거예요. 유럽에는 장난감 안 써주고 어디 가서 놀아야 됩니까? 나가 놀아라는 거야. 나갔어. 그리고 한겨울에도 뜨거운 옷 입고 나가서 놀아라. 우리는 어렸을 때 볼이 빨갛게 노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어디 골목에서 겨울에 노는 겨울에 학교 누냐 이거지 한 놈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처럼 날이 좋으면 가서 이렇게 단풍도 보고 나갈 것 뒹굴고 던지고 집에 가서 탁 샤워하고 자는데 한국에 와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글을 썼어요. 글을. 그 한국 모든 도대체 어떻게 키우나 봤더니 나들이 갈 때 전부 백설공주 옷을 탁 입혀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이야, 한국 국민이 문화적 충격으로 글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운상 갈 때 반바지 입고 노는 것 똑같아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애들하고 운동을 마음껏 움직이러 나가는데 웬 웨딩드레스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가서 뭐 하나 봤더니 우리는 또 옷은 그렇더라도 마음껏 좀 뛰어다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또 뭐합니까 가서 사진 찍어야 돼. 사진 앉아라 이래서라 앉아라 이래라. 이야 이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어디 가다가 애들이 뭐 장잔이나 보고 좀 뛰어간다고 신발 놓고 가면 엄마가 기다려가서 막 허무드는 막 죽는 것처럼 막 신발 신어! 이렇게 아이들을 유치원때부터 키워놓은 정수 행동, 불안장애, 아토피, 분노조절장애 안 생기면 더 웃긴다 그건 썼어요. 왜?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외국 사람들 보기에는 참 웃기는 나라다 이래서. 자 이제부터 여러분 그거만 보시죠. 외국에는 아픈 사람들 그냥 묻어버려요. 인도네시아로 가도. 그런데 여러분 TV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의사들이 20명 쭉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동그라미 X 들고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예. 웃기잖아. 아니 다 의기 나와 의사인데 어떤 사람은 고기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같은 의사는 아니다 적당히 먹어야 돼요. 소금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 돼요. 아니다 고기도 짜증나게 먹어야 돼요. 밀가루도 생각이 다르고 기름기도 생각이 다르고 전부 다 달라요. 의사 저끼리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의사가 동의를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요, 어떤 의사도 이견이 없어요. 가르쳐 줄까요? 할까요? 가르쳐 줘요. 요거는 어떤 의사도 의견이 동의입니다. 자, 저 따라 하십니다. 소시. 걷기. 걷기. 요거는, 요거에 대해서 이 다른 사람은 없어요. 다른 거는 전부 뭐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합격하면 다 싸우는데, 소시하고 걷기는, 모든 한의사든 양의사든 미국 의사든 전부 다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그 같으면 맨발로 걸어라 수명이 연장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구호수 아침 자습 시간에 구호수학을 한 건 아닌데 이 학교 아이들이 구호수학 성적이 올라가고 애들끼리 안 싸우더라 그게 성적영사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가 여러 번 레스토랑에 탔는데 조선일보에서 원래 여러 번 이야기를 집중 취재하고 1월 1일자에 기사를 대문짝만 하게 됐어. 이런 걸 가지고 대문짝만이 나왔다. 대문짝만 하죠. 화면 톡으로 나왔죠. 제목은 마법의 역사. 이야, 이거 뭐지? 아침에 아이들 아침 자습을 시킨 게 아닌데, 국어 수학을 시킨 게 아닌데, 왜 성적이 올라가냐는 거예요. 국어 86에서 92, 수학이 81에서 85, 그리고 아이들 뇌파를 이용합니다. 공부 잘하는 뇌파는 쫙 다가가고 스트레스 뇌파는 떨어지더니 이야 마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세계에서 가장 안 움직인다고 아직도 전 세계에서 꼴찌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이 학교가 여러 번 레슨을 했습니다. 이제는 교과서에도 나와요. 교과서에도 6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맨발 걷기가 좋다는 게 교과서에 이제 나와요. 교과서에 나오고 여기다 다 같이 걸어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걷는 사람들을 찍어서 발표하자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교과서에 자 그러면 초등학교 가는 사람 아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많이 해요. 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는 포항에 있는 영문 고등학교입니다. 이게 경주에 고등학교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원래도 대구여고도 갔다고, 대구여고 공부 잘하는 학교, 대구고등학교도 갔다고, 부산과고도 갔다고, 경주여고, 김천여고, 구미여고, 전부 비평준화 지역이 그 동네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그 저를 초청하는 학교를 가만히 보면은 교장 선생님들이 엄청 공부에 관심을 있는 학교는 전부 저를 다 초청해서 왜? 우리도 아침에 우리가 보기에는 체육 같지만 사실은 뇌를 딱 깨고 이거 시작. 고등학교도 많이 하고 중학교도 많이 해요. 제가 학교에 가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젊은 엄마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교수님 흙이 더러운데 흙을 어떻게 밟아요?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럼 제가 그러죠. 보니 자 제가 이거 종이컵을 하나 드릴 테니까 범물 초등학교에 앞에 가가지고 운동장에 있는 흙을 한 컵 담아 왔어요. 이 컵 속에 있는 흙을
1분간 냄새를 맡으려니까 어머니 신발을 벗어서 신발을 1분간 냄새를 맡으려니까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흙이 낫잖아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코는 전부 다 흙을 선택해놓고 발은 있잖아요. 발바라 그러면요. 흙은 더럽다 못 밟고 집에 갈 때 신발을 다 신고 가요. 여러분 신발을 제가 현미경 한번 볼까요? 나는 깨끗하다 손들어 보세요. 더러워서 못 봐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책에. 우리 몸에 제일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어디다? 신발. 열매를 땀하고 범벅이 돼가지고 안 좋은 박테리아 개수가 신발에 채는. 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앞에 이제 건물초등학교 있죠? 자, 설령 밤에 개가 한 마리 와서 자 똥을 하나 갔다고 칩시다. 자, 그 똥은 그 다음날 햇볕으로 빗물로 공기로 바람으로 어느 날 싹 살균이 처리되고 흙이 싹 저만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안에 인조 놀이터 밑에 인조 우리탕 푹신푹신한 게 있죠. 거기에 만약에 고양이가 오줌을 하나 두고 갔다고 칩시다.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고 오히려 흙이 월등히 깨끗해요. 여러분 우리 산은 여기도 뭐 용지봉도 가고 가잖아요. 산은 우리가 깨끗하다고 합니까? 더럽다고 합니까? 네? 근데 산은 어느 누가 와가지고 청소한 사람 있어요. 근데 그게 다람쥐 죽은 거, 새똥 싸난 거, 토끼 죽은 거, 멧돼지 죽은 거 저렇게 뜯어먹고 그러면 수천 년 동안 지체 타고 똥 싸놓고 누가 청소했습니까? 혹시 청소한 사람 있어요? 산에 가서? 하는 사람도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산은 왜 깨끗하다고 하죠? 그 똥 싸난 게 얼마 안 되는데. 전부 흙은 모든 것을 정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지금 신체대 엄마들은 야 흙인데 가지 마. 그런 애들 어디 가서 놀고 인조 우리 탈거 가서 놀. 거기는요 흙은 안 보이지만 안 묻지만 안 좋은 박테리아가 벙글벙글해. 그 애들 관찰해 보면은 거기서는 엄마가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빠져들면 다 죽어. 월등히 든다. 차라리 흙에 떨어진 것 정도는 괜찮아요. 우리 나보다 했잖아. 소통들과 학교를 안 먹고. 그래서 이 흙의 비밀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신발을 빼내서 땅을 밟는 순간 현미경을 보면 더 좋은 환경으로 나간다. 그리고 갔다 와서 애들 있잖아요. 흙 갖고 노는 애들 흙이 손이나 발에 묻어있으면 걔들이 반드시 씻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흙 갖고 놀았는데 그러니까 좋은 박테리아가 결합하고 집 가서 싹 씻으니까 혹시 안 좋은 게 있으면 싹 다 나간다. 그런데 그렇게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씻지도 안 하고 나쁜 박테리아하고 계속 접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운동을 하면 우리는 근육이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뇌가 제일 좋아지더라.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뇌가 신창한 환자가 누구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 막대기를 가져와가지고, 이거 환자, 뇌가 신창하요? 자, 이 볼테기를 찌를까요? 이 뿌리를 찌를까요? 발바닥을 찌를까요? 발바닥. 왜 그렇죠? 발바닥 자극이 뇌로 올라가는 속도가 다른 부위의 통증이 뇌로 올라가는 속도보다 240배 빠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과학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눈에는 뇌하고 발이 제일 먼 것 같지만 사실은 발하고 뇌는 붙어 있다. 발 자극은 곧 무슨 자극이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있잖아요. 그냥 발바닥만 계속 치는 것도 결국 뭘 자극하는 거다? 뇌를 자극. 진짜 중요한 자극. 그래서 우리 밖에 못 나가면 흙을 밟으면 좋지만 흙 못 밟으면 TV 보면서 발바닥만 두드려도 뭘 자극하는 거다? 뇌를 자극. 그 이야기를 그리고 애들 신발 살 때도 너무 꽉 조이는 신발을 사주면 안 된다. 너무 꽉 조이는 신발은 하루 종일 뇌를 묶어놓고 있는 것 같다. 손자들 신발 살 때 꽉 조이는 신발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답답해서 이제 그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니까. 외국에는 맨발로 다녀오고 실제 애들도 맨발로 다녀오라고 사물학까지 만들어놓고 갔다 오면 발 씻고 집에 가면 샤워하고 그 진정한 위생교육은 뭐냐? 마음껏 놀고 반드시 씻고 이게 위생교육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거짓말에 놀고 안 씻고 자 예수님 부처님도 전부 맨발로 다니셨어요. 자 여기서 교회나 성당 다니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성당에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느님이 인간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성경에 나오면 뭘로 만들었을까요? 흙으로 만들었죠. 자, 과학적인 근거는 차치하더라도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여러분 교회나 성경 다니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제일 좋은 걸로 만들었을까요? 제일 안 좋은 걸로 만들었을까요? 좋은 걸로 만들었죠. 그럼 우리는 흙과 친하게 지내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성경이 그렇게 있잖아요. 교회나 성당 다니면서 맨발로 못 밟겠다. 믿음이 약한 거예요. 과학자나 음악가나 철학가들의 청기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산책했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그 이야기는 맨발로 산책하면 두 줄. 산책하다가 아! 침대 가서 딱 자국도 먹으려고 과학자들 아 해서 자기 법칙도 정리하고 발 아침에 이렇게 맨발로 걸으면 발자국이 또 무슨 자극이다? 예자극. 여러분들이 틈틈이 발자극을 해 주면서 다 이제 기다려. 그래서 제 친구도 맨발 제가 강요해가지고 잘 나왔어요. 7년 전 재산이 맨발 하기 전에 차라리 지금 낫죠. 맨발 하기 전에 7년 후가 아니에요. 그렇죠? 맨발 끝이가 좋다는 것은 교육 들을 때 알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실천은 달라요. 맨발을 좋다는 말도 실천 안 하는데 내가 2013년 3월 1일자로 들어오고 서울에서 자, 나부터 해보자고 나부터 좋은 걸 알았으니까. 맨발을 한 달 반쯤 했더니 불면증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수화불량이 없어지고 방구건조증이 없어지고 무좀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효과가 좋나.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 만나는 친구야. 저도 이제 50대 중반에 들어서고 우리 친구들도 뭐 고혈압 반응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 중반에 안 넘어서는 야 너도 해봐라 해봐라. 아까 그 친구는 딱 100이 내가 당장 다 나왔고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안 하는지 그 이유를 3년 뒤에 알았어요. 지금은 제 맨발 제자가 몇만 명이 되고 그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 2천 개나 됐는데 처음에는 3년을 좋은 데 못 알았어요. 왜 안 하는지 그 이유를 3년 뒤에 알았어요. 한국 사람은 공짜로 유치부도 안 한다는 걸 알았어요. 맨발 믿기는 돈이 듭니까? 안 됩니다. 골프 치고 저 테니스 하고 수영 끊고 돈이 들어야지 공짜로 주니까 알았더라. 이 우주의 진리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공짜로 줘요. 돈 받고 안 돼. 왜? 정말 중요한 거는 공짜로 줘. 햇빛 돈 받고 줍니까? 공짜로 줍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나가서 햇빛을 줘. 공기, 물, 흙 이런 건요. 진짜 중요한 것은 공짜로 주지 돈 받고 안 돼. 여러분 이걸 다시 이제 뭐 억수로 많이 하죠. 애들도 이렇게 뭐 학교를 가잖아요. 비 올 때 하면 효과가 몇 배가 그렇습니까? 3배라 그랬어요. 여기도 대구 시내에 있는 교장 선생님인데 작년 4월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수성구에 있는 학교예요. 교수님 울먹이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학교에 경사가 났어요. 우리 저 관장님 저하고 옛날에 한번 걸었죠? 네. 그 학교 교장 관장님 한번 걸었어요. 교장 선생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요? 우리 학교 6학년 아이들이 초등학교로 가면서 반편성고사를 쳤는데 우리 학교에서만 만점자가 6명이 나와버렸어요. 교수님 이게 뭐죠? 목이 뭐야? 맨발 목이지. 자 여러분 다른 학교 아이들은 있잖아요. 아침 학교 가가지고 학교 가보세요. 근데 어루막이 20분 만에요. 선생님 뭐 들지 마도 죽인 것이 먹을 뿐하고 먹었다고 했는데 얘들은 시간을 흐트게 쓰는 게 없어요. 일찍 온다면 언제나 걷는 거야. 20분 걷든 30분 걷든 늦게 온다면 5분을 걷든 매일 자기 원대로 시간 급여하는 시간이 있어요. 딱 걷고 발 씻고 이것이 딱 되라는 거. 이때 우리가 과학자들과 뇌파를 찍어봤어요. 발자극은 무슨 자극이다? 뇌자극. 불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불 딱 들어가면 발 씻고 일이 없이 딱 수업 들어가는 거예요. 야구 게임을 하려면 야구 선수가 나와서 그만 던집니까? 몸을 풀고 던집니까? 똑같은 거예요. 공부도 뇌를 딱 끼워 공부하는 거 하고 어떻게 야구도 몸 풀고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그냥 그랬어요. 변화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운동 같지만 뇌를 다 깨우는 왼발로 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들어가 거죠. 뇌가 깨운하다고요? 내가 대봉초등학교 3학년 3반 사실은 뇌가 깨운 이 선생님도 저한테 왼발을 들어서 학급 경영을 왼발을 받은 거예요. 어차피 요즘에도 너무 바빠가지고 따로 남길 수 있는 시간 없어요. 어차피 학교 오기 전에 몇 바퀴 돌다가 들어오고 체육할 때 희망을 놓는 맨발로 이렇게 했더니 서너 달 했더니 선생님이 몸무게가 10kg 빠져버렸어요. 77 있다가 지금 55 사이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선배님 제가 몸무게가 10kg 빠져 옷을 새로도 완전 다 샀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10kg 빼버렸는데. 야, 내가 여성분들 TV에 보니까 1kg 감량하는데 100만 원으로 한사 하는데 얼마 벌었습니까? 얼마? 1000만 원 벌었으니까 나한테 마방을 사버렸더니 선배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학부형 온 여자 살 빠지는 거 보고 저녁마다 운동장에 가서 뛰어가지고 12kg 뺐어요. 얘들이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5학년 달리 이세훈이 뛰어버릴 거예요. 5학년. 그리고 이 선생님을 만나면 아이들이 전부 성적이 올라가고 왜 그러냐 발자국은 뭐 수자극이다 이제 보세요 뭐 유치원에도 다 하잖아 그러니까 뭐 근데 저는 참 제일 웃기는 게요 저어릴 때만 해도 뭐 맨발로 다니고 다 했는데 언제부터 우리는 할머니더라도 할매 할머니도 흙을 무성한 할매 할머니가 챙겨버렸어요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북한도 안 그렇고 동남아 가보세요. 전부 맨발은 유럽가도 안 그래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어느 날 이런 나라가 되어있는 게 다시 좀 원래대로 신학적으로 돌려줘야 돼요. 이곳에 애들 다 밤에도 이렇게 나가고 교실 자체에서도 맨발이고 이럴 때는 효과 몇 배요? 제일 네. 제주도입니다. 유치원에 살잖아요. 여기도 유치원 엄마들이 아버지 제 강의 듣고요. 대박난 유치원. 학생들이 몰래 와요. 비 오면 나가서 보낼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지붕지붕이로 놀았습니까? 안 놀았습니까? 안 놀았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그걸 내줬어요. 이쁘죠? 네.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도 저 이제 중3 다니고 고3 다니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멤버를 배워서 아이들과 같이 운동장에 가서 멤버를 볼게요.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기를 하고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전 세계 맨발 합창단도 만들어졌어요. 웃기죠? 아침에 와가지고 맨발을 꼭 논의해서 합창단도 만들고 대구시에 병원 다니면서 노래를 하고 얼마나 이쁩니까? 맨발을 딱 꽂고 뛰어가 딱 교실하고 그럴 때 내 파가 불이 빡 들어갔어요. 이제는 제주도에도 생겼고 뭐 울산, 경북, 경주 방학만 되면 전국의 교장 선생님들이 대구 교대 저한테 이 프로그램을 배우러 다 모여듭니다. 5분 만에 접수하는 건 못 돌아 100명씩 하거든요. 5분 만에 딱 접수하는 건 못 돌아 제가 이제 KBS 아침 하나에 한 시간 나갔어요. KBS 아침 하나 알아요? 네. 이 아침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누구든지 걷기가 제일 좋다. 그런데 어차피 걸을 것 같으면 흙이 있는 웅장을 찾아가서 맨발로 한번 걸어봐라. 정말 몸의 건강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좋아지고 아이들 뇌감각이 깨어나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대구에 어떤 할머니가 제 방송을 봤어요. 이 할머니는 평생 화학 공장에 다니시다가 화학교에 올라가는 얼굴을 가까이 보면 좀 징그러울 정도로 애는 태열이죠. 그처럼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많이 가도 평생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제 의사도 아닌데 어느 날 대구에 그런데 강을 잡아갔어요. 맨발로 강을 밟으면 무슨 병이 있는지 좋아지니까 해봐라. 그 이야기 듣고 주구장창 잘 걸었어요. 동네 학교 가서 깨끗하게 다가가요. 거기 할머니가 너무 저한테 고마워서 제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그 학교 교장을 찾아갔어요. 혹시 대구에 대구 강을 잡아서 아냐 안다.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이 사진을 공교사한테 좀 줘서 혹시 내 이 사진을 강의 때 쓰려면 쓰겠다.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이분은 내가 말해줬어요, 이거. 할머니는 안 말해도 정직하게 했잖아, 그래서. 이 할머니는 동네에 완전 인기 할머니가 돼가지고 요새는 이 할머니도 딸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녁마다 막 수그럽게처럼 몰려다닌대요.
몸무게도 5kg만 쫙 빠지는 거 완전 다사인데 곧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대구시내 수학 선생님, 이 대구시내 선생님입니다. 오늘날 대청 초등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듣고 있는데 그때 아마 우리 그 영화 관련해서 그때 계셨지 싶은데 이제 대청 초등학교에 듣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머리가 다 빠졌어요. 수학 선생님인데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 선생님이 이제 누구냐면 아까 전에 몸무게 10kg 뺐다는 그 선생님과 친구예요. 그러니까 몸무게 다 빠져있으니까 야 우리 오늘 맨발 걷기 하는데 그 백반 교수님 머리 가보자 해 왔어요. 머리 하나도 없어. 교수님 저도 맨발 걷기 하면 좀 좋아질까 이러고 온 거예요. 제가 처음 하더니 선생님 병원 가세요 병원 그러세요. 우리 집에 또 제가 생각 안 해서 하고 의사들도 이러고 있지만 맨발 걷기는 다 저한테 배워요. 왜 나만큼 임상이 없어요. 그럼 이 선생님이 교수님 제가 병원에 가서 탈모로 병원에 가서 주는 약을 먹었더니 몸무게가 15kg 쪄 버렸다는 거예요. 나면서 찌면 괜찮은데 안 나고 찌 버리면 이게 문제죠. 그래서 딱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자신 있게 자, 아 선생님 이제 해볼 거 다 해봤네요. 자 그럼 저를 믿고 하루 2시간씩 걸으세요 그랬어요. 150일 딱 이렇게 다 가발 아니에요 이거. 150인만입니다. 나눴어요. 거기 있는 선생님들에게 이 사진은 제가 그랑 맡아서 찍은 겁니다. 이 사진은 여기 이거 만의사 사장님인데 이거 모르세요? 이분 어제 간 게 아니십니까? 지난주에. 지난주에 신인 몰라요 여러분들. 박진영 사장님. 이분도 저를 만나서 맨발 걷기 해가지고 방송도 안 하죠. 약 떼버렸어요. 겨울에 발시려서 어떻게 맨발? 아, 이제 뭐 좀 짧다가 이제 나갔어요. 겨울에 한 번 이럴 때. 어떻게 요령을 제가 나갈 거예요. 요즘은 차가울 때 그런 거 안 났잖아요. 뜨거울 때 그래야 돼. 자, 그래서 저하고 나가서 이제 한 거예요. 요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151을 걷고 왔는데 사실은 150이 아니고 이 사람 보통 사람들 한 시간씩 걸었는데 이 사람 두 시간씩 걸었으니까 며칠 걸은 걸 봤습니까? 300일 걸은 걸 계산해줘야 되는데 거기다 곱하기 10을 해줘야 돼요. 나를 언제 만났냐? 겨울에 만났어. 겨울을 하루 두 시간씩 겨울에 걸으면 효과 몇 배나 걸었습니까? 10배. 그러면 3000일 걸은 걸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암을 잡고 나가고 저하고 이제 범울 초등학교 학교를 했는데 예, 요 앞에 가서 그럴 텐데, 그럴 수 있을 친구 손 들고 오세요. 난 바로 가야 된다, 손 들고 오세요. 예, 바로 가시면 할 수 없고. 자, 지금은 이제 나가서 자고 이제 학교를 볼 거예요. 그래서 겨울 맨발 걷기의 유의점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겨울 맨발 걷기 유의점. 근데 제한테 잘 듣고 하면은 한번 가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대로 짐 정리하셔서, 이제 안내하는 데에서 학교 가서 10분이나 5분 경험하고 나. 알겠습니까? 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